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미니 쿠퍼 S입니다. 야, 미니 쿠퍼 S. 아, 너무 기다렸다. 드디어 나오네. 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이 소리가 뭐야? 엔진 소리가 들리네. 저는 미니 쿠퍼 S 당연히 전기차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온 차는 전기차가 아니라 가솔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가솔린이지만 더욱더 다이나믹하고 더욱더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런 사운드를 선사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보세요. 뭔가 클래식해. 예전에 미니라고 하면 떠오르던 그 느낌을 그대로 다시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라든지 저기 있는 민트색은 이전에 있었던 색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상당히 달라요. 특히 제가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는 바로 이 민트인데요. 이게 얼핏 봤을 땐 예전에 그 느낌이잖아. 이고니시스경이 60년대에 만들었을 것 같은 페일 블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잘 보면 펄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솔리드한 그냥 페인트 막 칠한 것 같았잖아. 근데 이제는 여기 펄이 잔뜩 들어가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민트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검정색과 민트의 이런 조합이에요. 멋지죠?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기는 굉장히 클래식한 예전 그 미니 맞아 라는 느낌인데, 흰색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 이거 미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미래적으로 바뀌었어. 너무 바뀌어서 좀 섭섭하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데, 여튼 미니 외관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시승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보여드렸으니까 외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실제로 이 차가 어떤지 차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주행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아, 아직 막혀있네. 다시 돌아가야지. 후진 너무 빨리 했죠? 후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후진 보조 기능이 있고요, 자동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미니에 들어온 거죠. 이전 같으면 미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정말 단순한 자동차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플해서 오히려 좋아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미니는 그렇지 않아요. 미니는 어느 정도 BMW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미니의 많은 기능들이 최첨단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빨리 시승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아직 출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 저 안에는 미니가 있으니까 이 미니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빨리 오세요. 종류가 진짜 다양하네요. 실내 인테리어 컬러 한번 보세요. 인테리어 컬러 보면 와, 시트 봐. 이런 컬러도 있어요. 미니는 똑같은 미니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테리어 컬러, 외부 컬러, 천장 컬러 뭐 이런 것들 다 새롭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계기판에 들어가는 퍼스널 아이템들도 계속 바꿀 수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차가 길에 나갔을 때 내 차랑 똑같은 미니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사실 이 차 인테리어는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으니까 굳이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 굉장히 멋져. 굉장히 신기해. 뭔가 느낌이, 이거 봐, 보통의 자동차 대시는 여기쯤에 있어요. 지금 이만큼도 높아서 대형차에 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고, 이 밑에 있는 이런 타원형,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죠. 그런데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니를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미니는 전통적으로 여기 동그라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이런 장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동, 원래 여기다 키를 꽂아서 돌리던 거예요. 키를 꽂아 돌리던 것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동을 돌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원래 미니에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었어요.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되살려 놓고 있네요. 실제 기능은 전혀 다르게 사용되지만요. 그리고 오디오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전체가 미니 사용자라면 익숙하게 느낄 만한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잘 부활시켜 놨습니다. 아주 멋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가방 같은 것을 하나 놔뒀는데, 이것도 하나 떼서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수납장입니다. 대체 여기다 뭘 넣지? 핸드폰을 한번 넣어보면, 핸드폰 딱 들어가네. 핸드폰 굳이? 핸드폰 무선 충전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왜,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다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귀엽긴 해요. 자, 앞좌석 공간은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뒷좌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뒷좌석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앞으로 이게 당겨져요. 전동입니다. 전동.
그리고 뒷좌석으로 들어가는데 잠깐만. 아우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어? 내 무릎! 아, 내 무릎! 아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찢어지면 자동으로 앞으로 조금 더 가게 돼 있어요. 뭐 이 정도라면 뭐 괜찮지. 그래서 무릎이 안 닿느냐? 아니요 닿아요. 굉장히 닿습니다. 굉장히 닿고 뒤에 앉았을 때 이게 불편하겠죠. 많은 분들이 불편할 겁니다. 여기 앉게 되면. 근데 앞좌석에서 정말 자기가 주행하는 그 상태로 앉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이지 엔트리 기능이 있어서 뒤쪽으로 더 물러나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을 보면 이쪽도 되게 물러나 있네. 아이씨 지금 이지 엔트리 기능이 있어서 뒤쪽으로 좀 물러나 있는 거고, 실제로 주행할 때 이 각도로 주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앉았을 때 무릎이 정말 이렇게까지 심하게 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닿긴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뒷좌석에 앉으면 헤드룸 같은 경우는 의외로 괜찮네요. 선쉐이드를 열면 의외로 개방감이 또 괜찮네. 이런 옷걸이 같은 것도 있고 스피커도 마련되어 있고 트위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을 정말 쓸모없는 공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 사람을 태워라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뒷좌석입니다. 5인승은 아니고 4인승입니다. 가운데 좌석엔 앉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뒷좌석에 아이소픽스도 있는 거 보면은 여기다가 정말로 아기를 키우거나 어린이를 태우거나 이렇게 하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개방감이 최악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뒷좌석 창이 문은 없지만 그래도 창은 있어서 뭐 이 정도라면은 뭐 앉을 만은 하다. 그러나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정말 앉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천장이 낮으면 정말 앉을 수가 없죠. 이렇게 앉아야 되는 상황. 그런 거는 진짜 못하지. 예를 들면 G70 뒷좌석? 아니 G70 뒷좌석보다는 머리 공간이 더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되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뒷좌석으로서도 의미 있는 뒷좌석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서 장거리를 가고 싶진 않네요. 아우 쉽지 않았어요. 잠깐만 하나만 더 보면 이게 미니도 이제 BMW처럼 두 번 당겨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막 찾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리면 됩니다. 예전부터 미니는 이런 거 좋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냥 보세요. 1세대 미니는 눈이 같이 올라갔어요. 이제 2세대부터는 눈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헤드룸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하고 보닛하고 한 1cm의 갭만 생겨도 이 윗부분이 헤드램프를 때리게 됩니다. 깨지겠죠. 엄청나게 비싼 부품인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땅 잡았다가 요거 빗나가 있으면 어떻게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우리 품질 수준에 자신 있어. 우린 진짜 1cm도 빗나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라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1세대 뉴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2세대부터 우리 품질 괜찮거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램프만 딱 남아있으니까 이상하죠. 양산차 중에는 미니만 이렇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엔진은 또 어떤 느낌을 줄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말 꽉 들어차서 정말 공간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까지 꽉 들어찰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트렁크도 한번 보면 뒤쪽에 있는 램프가 기존엔 이렇게 세로로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제 좀 들어오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램프는 물론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램프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게 이 차의 정말 큰 매력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엔 안 돼. 물론 서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려운 조명 관련한 그런 법규를 잘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조금 너무 작죠. 기존에 있었던 램프는 이런 식이었으니까 열었을 때 오프닝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굳이 파놓고 나니까 이만큼이 그냥 허당이에요. 아니 이거 조금 더 열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를 꼭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야 됐을까?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만 들어갑니다. 좀 섭섭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이 정도 더 들어가죠. 뭐 수납 공간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들어갈 공간만죠. 죄송합니다. 아, 어우 시끄럽다. 아,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나 미니 인수해야 되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어 잠깐만 이리 와서 한번 보세요. 어떤 타이어인지. 여기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버3네요. 야 이거 되게 스포츠 타이어였구나. 만져보면 이게 감촉이 쫀득쫀득합니다. 지우개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트레드웨어가 180이야. 야 트레드웨어 180짜리 타이어가 있어? 18인치 2540R1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런 타이어를 꼈다고? 이 정도면 그냥 레이스카용 타이어를 끼웠다고 봐도 돼요. 대단한데? 도대체 어떤 주행 감각을 보여주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빨리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드가 여러 가지 있어서요. 이 모드를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비비드 모드라든지 타임리스 모드라든지 멋지죠? 이 타임리스 보면 요거 글씨체 아주 묘하잖아요. 글씨체가 갑자기 바뀌어. 뭐 옛날 글씨체 같이 이렇게 쉐리프 있는 글씨체 요즘은 드물잖아요. 미니의 오리지널 글씨체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모드도 있어요. 밸런스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 등받이가 갑자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해졌네? 이게 어떻게 조용해졌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고카트 모드로. 오, 엔진 소리가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내려보면 그린 모드.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 어, 높은 연료 소비. 어, 지금 기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붙여지죠. 효율적. 어, 벌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BMW의 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Efficient Dynamics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데 어떻게 역동성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BMW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잘 달려야 되고 당연히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환경을 생각하고 연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BMW의 목표였고 이 차도 그런 목표를 잘 달성한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런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의 재미는 놓치지 않고 있네요. 어, 즐거워요. 야, 매끄러운 거 봐라. 이게 효율성 모드라니. 효율성 모드로 하게 되면 네가 잘하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추가 주행 가는 거리. 차가 주행 가는 거리를 표시해 주잖아요. 네가 지금 기름 주유 없이 주행 가는 거리는 278km란다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비 주행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면 얼마나 더 갈까. 네가 연비 주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1km를 벌었어, 2km를 벌었어 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연비주행을 하게 되면 말이죠. 예전에는 뭐 꽃이 핀다거나 나무가 자라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키로수를 보여주면 뭔가 하고 싶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더 직접적인 걸 원해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으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너 지금 얼마 벌었어 이렇게 표시해주면 오! 5,000원 벌었어! 야, 더 절약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평균 연료비를 거기다 넣어서 평균 연료비로 네가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거 밸런스로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형태도 바뀌네요. 비비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음악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음악을 다른 걸로 바꾸면 음악에 따라서 바뀌죠. 아, 음악에 맞는 컬러로 바꿔줍니다. 와, 밤에 진짜 이거 무드 끝내주겠다. 그러면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되는 거죠? 아유 참 웃기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사진에 다양한 것들을 넣고서 나만의 미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런 것도 넣어도 될 것 같고 자기 가족 사진 같은 거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없는 차가 어딨어. 근데 그 디스플레이를 100% 사용하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계기판에 있으면 거기서 내가 보는 게 뭐예요? 속도? 아니면 거기 뭐가 또 있을까? 속도. 그리고 속도. 네, 그거 밖에 없어. 아니 뭘 또 봐. 볼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그거 밖에 없어요. 그 비싼 디스플레이를 넣어놓고서 그렇게 헛되이 쓴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비싼 디스플레이를 넣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OLED로 만들었을 때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BMW를 타보면 터치를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치이 하고 손가락이 없어져 버릴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정말로 뜨거워지는데 이 OLED로 바뀌고 나니까 이 표면이 차가워. OLED 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메이커들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되냐면 자, 실내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요. 실내 카메라 기능은 정찰 때만 볼 수 있다. 영상으로도 찍을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영상을 찍습니다. 주행 중에서도 찍을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한 것들 하면 됩니다. 안녕 이런 거 하면 되고요. 어두운데 터널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찍히는지 살짝 보고요. 요거 킹 받네. 약간 삐뚤어 있는 게 좀 킹 받아요. 그죠?
여기 역평 뛰어나오죠. 근데 약간 빠릿빠릿하지 못하게 드드드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건 되게 의외입니다. 왜? 모니터는 좋은데 그래픽카드를 별로 안 좋은 걸 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직관적이긴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는 내비게이션을 확대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그냥 정말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동차 회사가 이 정도 노력은 기울여줘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터페이스죠. 여기서 또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안녕 미니. 와 너무 귀엽죠? 와 세상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녕.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날씨 알려줘. 목요일 강남구. 말을 하다 말아 왜. 김한용의 모카로 안내해줘. 이게 고객님 좌석의 송풍기가 이미 켜진 상태입니다. 뭔 소리라는 거야. 귀여운 건 인정하는데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되겠니? 아니 무슨 진짜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해야 되나? 강아지라 그런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그리고 왜 아줌마 목소리가 나오죠? 기능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화는 잘 못했어요. 목소리를 좀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게 그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국화를 정말 잘한 부분 바로 요건데요.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내비게이션 뭡니까? 이거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여기서 막히는 길 이렇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동그랗게 너무 예쁘게 보여주고 있죠. 8km 지나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21km 뒤에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까지 잘 보여주는 수입차 내비게이션이 있나? 여기 있죠. T맵이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 환경은 너무나 좋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별도로 거치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오! 이렇게도 되네. 3D. 오 이거 좋다. 보통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좀 더 보고 싶잖아. 이렇게 하면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3D처럼 여기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바뀌어요. 보통 2D, 3D 전환하는 차들도 많잖아요. 근데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약간만 기울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당연히 확대, 축소. 아, 빠릿빠릿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만족감이 높은 이런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자체의 선명도도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문제없이 정말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동그랗다는 것 자체가 주는 독특함 이런 것들도 이 미니의 장점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코리아가 만들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 디스플레이를 업계 최초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져요. 자, 고카트 모드로 지금 들어왔고요. 오이히 이러네요. 자, 고카트 필링이 뭔지를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사실 이거다 하고 얘기할 순 없는데 있어 그 필링 있습니다. 이거지. 고카트 필링이라는 걸 제조사가 강조할 이유는 없거든요. 소비자가 그렇게 느껴야지. 그런 필링 정말로 느껴지나 느껴지고요. 아 확실히 다르구나 다른 차하고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건 시프트 다운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기어 하나 낮춰야 되는데 패드 시프트 없어? 이게 왜 없어? 아니 당연히 있어야지. 지금 고카트 필링으로 막 왕 하는 그 느낌이 지금 안 나요. 아쉽게도. 아 여기 패드 시프트 그냥 본능적으로 자꾸만 이걸 땡기게 돼요. 이거 없는 건 너무 큰 실책이다.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미니쿠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델로만 나오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전기차 우선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뿐 아니라 가솔린차도 나오고 나니까 가솔린차는 뭐가 좀 엇갈린 느낌이에요. 전기차면 당연히 페달 시프트 필요 없지. 그냥 페달 밟으면 쭉 나가니까 변속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차는 가솔린이니까 당연히 변속을 하는 걸 소비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즐기는 부분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차와 비슷한 느낌으로 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느껴져요. 시프트 다운 못하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되게 이상하거든요. JCW로 가면 아마 있겠죠? 4S에는 어쨌든 없다. 패드 시프터까지 써가면서 운전하실 거면 JCW로 가시라 이런 얘기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모드 그리고 S모드가 있는 게 아니고 L모드가 있습니다. L모드는 리미트 모드예요. 옛날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L모드가 뭔지. 근데 요즘 차는 L모드를 가진 차가 거의 없잖아. 그래서 아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 RPM이 끝까지 차기 전에는 변속
업을 하지 마라 라는 모드예요. 오, 시프트는 생각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프트가 어떤 건지를 알아서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예전 자동차의 L모드들을 보면 좀 형편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S모드가 아니라 왜 L모드를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승포스가 묘하게도 중미산입니다. 대체 왜 중미산에서 왔죠? 고맙게 시리. 우와, 진짜 레이스카를 타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너무 좋은데? 우리가 미니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컸어요. 왜 중국에서 이 차에 입김을 많이 적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 괜찮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야, 역시 미니는 미니네. 브레이크도 지금 느낌을 보시면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느낌 보면 너무 좋아요. 브레이크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브레이크도 좀체 지치지 않네요. 브레이크가 이렇게까지 안정감이 계속 유지되는 거 신기합니다. 보통 승용차는 시속 100km에서 0km까지 그냥 급제동을 한번 꾹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급제동 말고 꾹 하는 제동. 0km까지 줄어드는 과정에서 벌써 저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드드드드드 이런 느낌으로 서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지. 지금 열방출이 되게 잘 되게 이 브레이크 쪽으로 공기를 잘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자체도 열을 많이 받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7단 DCT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DCT 변속기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는 변속기예요. 어떤 분들은 연비를 얘기하십니다. 물론 연비가 좋아요. 근데 그건 두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되고, 첫 번째 장점은 저는 직결감인 것 같아요. 차를 달릴 때 훅 하면 훅 하고 따라오는 요 느낌, 수동 변속기를 넣었을 때 그 느낌을 여기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잘 만든 DCT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매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포르쉐 911 같은 데에도 DCT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DCT가 나쁘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DCT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타는 자동차 셀토스나 코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차들이 DCT를 적용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행질감이 아니었어. 그리고 간혹 얘가 바보같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좀 맹기질 때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DCT는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DCT는 더 매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빠릿빠릿한 경우도 많고요. 이 차의 경우도 DCT가 꽤 빠릿빠릿하고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미니 특유의 고유의 배기음과 엔진 작동음 거기에 맞물려서 DCT 변속기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근데 이 DCT 변속기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 변속을 팍팍팍 하는 걸 소비자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변속 버튼이 없는 건 이건 좀 기승전 왜 변속 버튼 없어 이런 식으로 가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쓸데없는 것에 자꾸 꽂혀가지고 아니 나는 평생 패들 시프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패들 시프터 매뉴얼 시프터 사용하는 빈도를 따져보면 전체 2%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 것을 따져보면 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매뉴얼 변속을 사용하는 것이 2%다 라고 한 것은 GM의 쉐보레 브랜드에서 설문을 했을 때 그랬다고 해요. 그건 쉐보레가 재미가 없기 때문 아니었을까? 아, 코너 역시 이 미니를 가리켜서도 코너링 악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너링 악동이라는 표현을 N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미니에서 사실은 그 얘기가 처음 시작된 거죠. 악동 같은 자동차. 미니 쿠퍼라는 자동차의 어원을 혹시 아시는지? 쿠퍼가 자동차 총 그건 쿠페고요. 이거는 쿠퍼잖아요. 이 차의 정식 이름은 미니 쿠퍼 쿠페입니다. 미니 쿠페 쿠퍼든지. 왜 쿠퍼냐면 존 쿠퍼라는 사람이 이름을 딴 거예요. 미니라는 자동차는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이렇게 레이스를 위한 자동차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튜닝을 해서 레이스에 적합한 자동차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존 쿠퍼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만든 미니가 워낙에 인기를 끌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 스포티한 자동차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미니 쿠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존 쿠퍼는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이자 레이서였기 때문에 그 존 쿠퍼 웍스라고 해서 그래서 고성능 버전을 JCW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조치원의 약자인 줄 아셨다고요? 자, 미니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저것도 우리 시승차구나. 지금 박희선 편집장님 증미산을 이미 한번 타고 또 한 바퀴 돌고 계세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타고 계시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줄줄이 비엔나로. 아, 귀엽네. 아니 미니는 너무 귀엽다. 저런 차가 저렇게 빨리 달린다는 게 너무 귀엽죠. 그 정도로 이 차는 즐거운 차입니다. 시승하다가 어떤 차들은 그런 차도 있어요. 아니 많이 탔으니까 그냥 좋다고 하자 그냥. 아니 이 정도면 됐지. 찍을 거 다 찍었어, 빨리 가자. 이런 느낌이 드는 차가 있는가 하면 시승이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좀 더 타고 싶은데 라면서 한 번 더 몰고 가는 차가 있어요. 이 차는 한 번 더 몰고 가고 싶은 차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미산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 한 번 더 탈래? 이렇게 마주 오시는 분을 만났네요. 다들 한 번씩 더 타는 것 같으니 나도 한 번 더. 패들시프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지만 어쨌든 패들시프트를 했을 때 정말 똑똑한 결정만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패들을 잘못 작동시킵니다. 저도 물론 잘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운전자들은 패들시프트가 엔진을 망가뜨리도록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시프트 다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시프트 다운을 했을 거예요. 시프트 다운 해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바라는 건 똑똑한 게 아니잖아. 좀 멍청해도 괜찮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은데 나는 그 선택을 하고 싶어. 나는 그 자율성 그런 것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륜구동 자동차의 끝판왕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스피디한 그런 다이나믹함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물론 아반떼 N이라든지 벨로스터 N이라든지 이런 차들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로 높이 평가할 만한 자동차지만 그런 자동차에 비해서 확실히 작고 가볍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지는 휠베이스가 짧은 자동차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포르쉐 911 같은 자동차가 굉장히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를 끄는 것처럼 작은 자동차가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더욱더 스포티하게 주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차의 출력은 204마력입니다. 204마력의 자동차라면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어필이라도 굉장히 즐겁게 탈 수 있는 딱 쥐어짜면서 탈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조금 더 강한 게 필요하다면 JCW로 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출력에 있어서는 굳이 이 이상으로 갈 필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게 맞지. 요 정도가 맞죠. 지금 어필과 다운힐을 자유롭게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300마력을 넘어가게 되면 어쩌면 정말 즐겁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200마력이 이 차에는 너무 잘 맞는 세팅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6.6초라고 하는데 진짜 6.6초가 이렇게 다이나믹하다고? 이거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너무나 강력해서 이 스펙이 믿어지지 않는 정도로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달려갑니다. 소리, 진동, 그리고 낮은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실제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적이네요. 아, 사운드 너무 좋아.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의 가격은 4,800만원 정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비싼 차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요즘 들어서 4,800이면 수입차치고 싸네? 라고 생각할 정도. 사실 이게 금액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택시로 사용되는 아이오닉5가 5,000만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4,800만원?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어쨌든 BMW 브랜드 중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고요. 그리고 기존의 미니는 불편해서 나는 이 차를 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작지만 불편하지 않은 차로
새롭게 포지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빠릿빠릿한 건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사실 4,8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차긴 한데 이런 느낌을 주는 자동차는 적어도 4,000만원대는 없죠. 사실 예전 같으면 이 차밖에 없다, 정말 이게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뭐 아반떼N이라든지 벨로스터N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차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니의 특징이 하나 있죠. 앞유리가 너무 작아서 지금 이 앞유리를 손으로 뻗어보면 이 앞유리가 한 뼘 정도면 끝납니다. 한 뼘밖에 안 돼. 아니 세상에 무슨 자동차가 앞유리가 한 뼘짜리 차가 있어. 스포츠카들이 주로 그렇죠. 이 차는 스포츠카도 아니고 앞유리도 서 있는데 이렇게 작게 만든다는 거는 괜찮나.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 신호등이 안 보여. 신호등이 이렇게 해야지 신호등이 보입니다. 이게 참 거북목을 유발하는 천장이네요. 약간 이렇게 한 이렇게 위로 보면 되나? 위로 보는 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장점도 있긴 합니다.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선바이저가 필요가 없어. 그냥 어차피 이게 요 앞에 있어. 빛이 오더라도 빛이 여기까지 오지 이게 이 위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릴 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컨버터블을 타는 경우는 더 좋습니다. 앞유리가 진짜 멀리 있고 서 있으니까 하늘이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부터야. 그래서 너무 편하죠.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니 컨버터블이 정말 좋은데 아쉽게도 이제 미니 컨버터블이 단종됐어요. 없습니다. 희한한 점은 이 앞에 있는 대시는 또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높으냐면 내가 눈이 있으면 한 턱 정도 높이의 대시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까지 대시가 높을 수가 있나? 너무 높아서 그래서 자동차가 아닌 다른 것을 운전하는 기분이 듭니다. 탱크 같은 거? 뭐 그런 거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걸 운전하고 있는 느낌이지. 마치 저 앞에 있는 G바겐 운전할 때의 느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머리 위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머리 공간이 너무 넓어서 지금 머리로 한 뼘이 나오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저기 사람이 들어가나? 라는 느낌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런 공간이 나왔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 내린 것도 아닙니다. 다 내리면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공간감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 차가 스포티한 자동차이기 때문이에요. 이 차는 쿠퍼잖아. 쿠퍼는 레이스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차 안에서 당연히 헬멧을 쓰고 막 달릴 수 있어야 돼. 그런 자동차다 보니까 머리 위로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최대한 낮아야 됩니다. 바닥에 붙어서 가는 느낌을 줘야 돼. 그것이 미니니까. 그래서 이 차 시트를 가장 낮추면 정말로 바닥에 엉덩이가 닿아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스포츠카 타고 가는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을 주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독특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미니는 이런 점에서 스포티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느낌은 저는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이게 딱 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오질 않아요. BMW 시트일 텐데 BMW가 이런 시트가 있었나요? 약간 애매해. 뭔지 모르게 애매합니다. 등받이가 이렇게 가운데를 딱 잡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사이드 서포트가 너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와 있는 윗부분이 또 이렇게 파여있지 않으니까 이게 핸들을 돌릴 때 이렇게 좀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허리가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요추 받침대가 있습니다. BMW에도 어지간하면 없는데 미니에 요추 받침대가 있어서 이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약간 땀이 차죠. 사실 가죽은 땀이 별로 안 찹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가죽 옷을 입어도 뭐 그렇게까지 땀이 찬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가죽이 은근히 숨을 쉽니다. 가죽은 통풍이 돼요. 수분도 빨아들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가죽은 그렇게까지 덥진 않아. 근데 얘는 가죽이 아닙니다. 비닐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다 보니까 그 인조 가죽 특유의 땀이 배출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저는 직물 시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직물 시트를 정말 싫어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싫죠? 느낌이 썩 좋죠. 그러니까 직물 시트는 장점이 많아요. 일단 의외로 시원합니다. 땀이 거기로 배출이 되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열선 시트가 없더라도 차갑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실 소파 만약에 가죽이면 겨울철에 엉덩이 차가워서 못 앉아요.
근데 직물 시트면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동차 시트도 직물 시트일 때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여름 태양볕 때 내놨다가 그때 앉을 때도 직물 시트는 그런 대로 앉을만 해. 비닐 시트는 반바지 입으면 녹아서 살에 딱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직물 시트도 좋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워낙 직물 시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직물 시트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막히네. 이런 길에선 뭐 해야 되죠?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 봐야죠. 어시스티드 드라이브 모드라고 하는데 핸들 조향, 속도,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차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떼도 알아서 가요. 앞차 따라가는데 앞차가 조금 과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속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아니 어댑티브 크루즈 이렇게 멀리 하면 안 되는데 이 코리아를 잘 모르시는구만. 버튼을 누르면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어시스트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주행을 눌러보면 안전거리 제한 기능. 너무 어렵죠. 메뉴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한번 세팅하면 다시는 바꿀 일이 없긴 합니다. 나는 오늘따라 가까이 가고 싶어. 오늘따라 멀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 자기가 원래 운전하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가까이 운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가까이 운전하는 겁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핸들 리모컨에다 꼭 넣을 필요가 있나? 사실은 넣을 필요 없죠. 사실 핸들 리모컨의 거리 조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MW 같은 경우는 원하는 거리를 요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요 거리대로 딱 지키냐? 그렇진 않고요.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속도가 정말 높아지면 내가 정말 제대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로 벌리고요. 정말 차가 막히는 길, 그리고 막 끼어들 것 같은 길, 그런 길에서 앞차와 요 사이의 거리를 좁혀서 중간에 차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거리를 조절해줍니다. 원래 BMW의 어댑티브의 특징이에요. 이게 재밌죠. 내가 속도를 올리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라고서 이렇게 바늘이 움직여져요. 어댑티브 크루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냥 크루즈 컨트롤 있을 때 그때도 기계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장치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잘 구현해 놓고 있네요. 60이 지금 권장 속도입니다 라고 60에다 표시를 해놓고 있네요.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니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로 차로 중앙 유지를 해주고 핸들에 손을 잡으면 알아서 인식하는 센서가 작동되고, 야 이런 것들 전부 다 미니에서 가능한 일이라니. 미니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클래식하고 뭔가 좀 참고 타는 차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가 않네요. 정말 놀랍게도 이제는 최첨단 자동차, 가장 편한 자동차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엄청난 발전을 보여줍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도 이렇게 나오는데 미니가 무슨 이런 게 다 나오냐? 너무 깔끔한데요, 사방이? 이런 식으로 3D 내 차가 이렇게 귀엽다니. 차 색깔까지 맞춰놓고 있네요. 후진 주차 기능도 지원해줍니다. 전진 주차, 후진 주차 다 지원해주고요. 이런 상태에서 뭐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영지가 이렇게 짱이야? 요즘 계속 듣더라고. 너무 좋다. 이영지 너무 좋다. 타이트하게 때려주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고급진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베이스가 조금 강해서 베이스를 조금 낮추고 싶은데 이퀄라이저를 다양한 밴드로 나눠서 하진 못하고요. 고음, 저음 이렇게만 나눌 수 있어서 이런 건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음향이 너무 좋아서 아주 만족감이 큰, 아마도 많이들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문지르는 거 돼요. 그리고 중간 넘기기 이런 거 됩니다. 이런 것들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오디오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들어. 이 차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어컨솔 게임 이런 거 있어요. 에어컨솔이 뭘까? 카메라 눌러서 클릭하면 예, 바로 메뉴가 작동됩니다. 좋죠? 이 폰을 조이스틱으로 쓰는 거예요. 게임은 여기서 하고. 알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이 됩니다. 이렇게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좋죠? 아니 근데 화면이 너무 작다. 동그란 디스플레이에다가 요거까지 하니까 고장네. 한글화가 다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엔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미디어, 전화, 안드로이드 오토, 플로우 라이브러리, 포켓캐스트, 스포티파이, 멜론 다 됩니다. 근데 비디오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티보만 됩니다. 그대 안에 블루? 언제적 그대 안에 블루지? 딱히 오래된 것들.
클래식이라고 해야죠. 오래됐다고 하기는 좀. 가문의 부활 3가 있네요. 사장 요즘 혼자 재미 좋아? 아이고 검사님. 아유 이거 확대 좀 하고 싶다. 나 진짜 이걸로 영화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보겠어. 생각해보세요. 지금 동그랗다 보니까 여기 디스플레이가 나오면 요만해요. 위아래가 똑같기니까 거의 뭐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맥스도 아니에요. 맥스보다 작아 이 디스플레이가. 그러면 왜 이걸로 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거치대 하나 거치하지.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영화를 보는 건 그렇게 썩 좋은 디스플레이는 아니다. 인포테인먼트의 실내 카메라도 있습니다. 갤러리로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 운전할 때 어떻게 됐는지. 오! 이렇게도 되는군요. 적외선 램프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 이렇게 좋은데? 되게 재밌는 기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차에서 누가 셀카를 이걸로 찍고 폰으로 그냥 찍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남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차에 원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차가 아니면 멈춰있다가 앞차가 진행했을 때 앞차를 따라서 스위치를 눌러줘야 출발하잖아요. 아니면 가속 페달을 눌러줘야 출발하잖아.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BMW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굉장히 발전해서요. 그런 걸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출발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하면 되잖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을 제대로 봤는지를 확인하고 앞을 제대로 봤다면 출발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카메라는 감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가리려고 해요. 거기다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BMW도 결국엔 같은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재미를 부여함으로써 이게 정말 너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셀카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줌 같은 것으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나중에 앱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앱스토어를 별도로 갖고 있고요. 그 앱스토어에서 새로운 앱들을 계속 추가하게 되는데 그 앱들을 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상전화 같은 앱도 나중에는 나오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차 뒤에 타면 아마 너무 좁을 거예요. 대다수 소비자들은 야, 차가 왜 이렇게 좁아? 라고 불평을 할까요? 아닙니다. 다들 재밌어 할 거예요. 뒤에 탄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의 친구거나 동료거나 어쨌든 즐겁게 이 차를 같이 즐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일 겁니다. 적어도 미니의 뒷좌석에 탄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즐거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점에서 이 미니라는 차의 신뢰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저는 소렌토도 타고 산타페도 탔지만 일단 3열에 있는 사람은 왕따가 됩니다. 근데 이 차의 4명은 아마 속삭이는 말도 다 들릴 것 같아요. 만약에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면 옆 사람과 사랑을 속삭이는데 가장 적합한 자동차 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터널에서 바깥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 터널이긴 하네요. 어쨌든 바깥 소음을 완전히 흡음해 준다 이런 흡음은 아닙니다. 바깥 소음이 좀 들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니는 굉장히 좀 유리하고 좀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니는 그래도 돼 이런 게 있어요. 승차감이 딱딱해 미니는 그럴 수 있지. 핸들이 너무 빡빡해 미니는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은 승차감도 좋아지고 핸들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미니는 그래도 돼 라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음 수준입니다.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콘크리트가 섞여있는 아스팔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올라오는 상황인데 노면 소리가 상당히 올라와요. 이거 한국 타이어 S1 EVO 3 스포츠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이 스포츠 타이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소리가 많이 올라왔나 싶은 정도의 그런 상당히 큰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그만큼 소리를 그대로 걸러주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미니니까 괜찮습니다. 미니인데 이 정도면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거지. 너 미니 모르니? 이런 느낌. 약간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산차 메이커들에서는 소리 조금만 나가도 왜 이렇게 차가 시끄러워요? 아 차가 왜 이렇게 방음이 안 됩니까? 왜 유리 이중접합 안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차는 미니가 무슨 이중접합이야. 미니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니까 요즘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야.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미니는 기본적으로
작은 차잖아요. 많은 걸 갖추지 못한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그냥 진짜로 부족함이 아니라 그걸 재미로 승화시킨 거 아니거든. 그게 오히려 재밌는 거거든. 한번 즐겨보지 않을래? 라고 설득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미니가 잘해낸 부분이고, 그게 미니의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니가 어지간하게 미니를 만들어도, 아니 미니가 왜 이렇게 승차감이 좋아? 너무 승차감이 좋아서 좀 섭섭한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이만큼 중요합니다. 현대의 이미지는 뭔가? 서민들의 차.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 최소한 가성비 정도는 되죠. 그래도 좀 낮은 가격에 좋은 자동차를 우린 현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현대에서 아반떼인같이 정말 좋은 차를 만들어도 이것에 대해서 오빠 비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라는 브랜드가 주는 가장 좋은 가치는 가성비였는데, 그 가성비라는 걸 버리고 가성비 없는 차를 선택한다니 오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당연히 중요하고, 브랜드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 N이 아니라 N이 그냥 별도의 브랜드였으면 그건 또 어땠을까? 그리고 아이오닉이 브랜드가 별도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현대는 뭐 N이 그런대로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이오닉 브랜드는 별도로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말 BMW의 미니가 아니라 그냥 미니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현대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 그런 자동차도 나와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나오겠죠. 제네시스를 성공시킨 것처럼 현대에도 새로운 브랜드를 또 하나 성공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미니는 진짜 너무 잘했네.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충성 고객들, 팬들을 너무나 잘 만들기도 했고요. 미니 팬 없다고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티셔츠 중에 미니라고 써있는 티셔츠 입으시는 분 많습니다. 가방도 미니 가방 드시는 분들 꽤 계세요. 미니 골프백도 있어. 그런데 현대라고 이렇게 써있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정말 넘사벽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미니라는 브랜드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정말 팬들이 수두룩 빽빽한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역시 미니라는 자동차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즐거움이겠죠. 즐거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이 차의 가격 4,800만 원? 아니 비싸긴 비싸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동차는 생각외로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미니적인 자동차는 역시 미니밖에 없겠죠.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차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미니는 그냥 미니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그런 것이 미니고 그런 것이 브랜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